소리 나세요. 어? 어디? 어디? 어디서 불렀어요? 톡톡실을 향한 제 마음속에서요. 아,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. 진짜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. 미안해요. 그런데 톡톡씨, 진짜 불이 난 거면 어쩌려고 소화기도 없이 온 거예요. 소화기요? 여기 있는데요? 화재시 주방에 있는 재료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집에 얼려져 있는 얼음을 그냥 마구 네. 부을 거예요. 김치로 이렇게 부채질 같은 거 이렇게 배추김치를 들어서 네. 탁 덮어요. 이게 불이면 프라이팬으로 바게트빵이요. 바게트빵으로 불 어떻게 끄실 거예요? 네,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모아가지고 네. 불에다 던지면은 더 타나? 설탕이요. 설탕이요? 네. 왜요? 다니까. 다니까. 옆에 있는 분은요? 소금이요. 소금이요? 싸니까. 정답은 알로에입니다. 정답은 알로에예요. 삐삐. 이걸로요? 주스 아니에요? 주스 아닙니다. 레몬이에요? 레몬도 아닙니다. 이걸로요? 네. 이걸로 못 끌 것 같은데? 못 끌 것 같아요? 네. 주방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이 소화기.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? 빈 유리병에 식초를 2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물을 잘 흡수하는 종이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둥글게 싸 실로 단단히 동여매줍니다. 베이킹소다를 싼 종이를 식초를 넣은 유리병 안에 쏙 넣어줍니다. 실을 조절한 뒤 테이프로 유리병 입구에 고정시켜줍니다.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? 이제 빨대를 비스듬히 유리병에 꽂고 고무찰흙을 이용해 입구를 꼼꼼하게 막아줍니다. 완성된 간이 소화기!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을까요?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우리가 베이킹소다라고 부르는 탄산수소나트륨이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됩니다.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빨대를 타고 흘러나와 양초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어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. 병을 기울여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만나게 하자 보글보글 생겨나는 기포. 난 이산화탄소,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 탄생했답니다.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면 이제 불을 꺼봐야겠죠? 소화기를 비치한 안전한 상황에서 실험했습니다. 병을 기울여 이산화탄소를 만든 뒤 촛불에 갖다 대자 우와! 이산화탄소로 산소가 잘 안 되어 금세 꺼지는 촛불! 반면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닿지 않은 병은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에이, 꺼지라는 불은 안 꺼지고 빨대가 탄다. 아!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 불이 휙 꺼지는 간이 소화기. 만들기 참 쉽죠? 불이야! 불이야! 식초랑 베이킹소다 다 어디에 있는 거야? 톡톡씨 진정해요. 냉장고 속 마요네즈로도 불을 끌 수 있다고요. 마요네즈? 기름이라 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? 불이 더 잘 붙을 것 같다면 경기도 오산! 마요네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소화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. 와, 짱짱 신기해! 마요네즈 그리고 식초와 베이킹소다처럼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도 소화기를 만들 수 있구나. 간단한 소화기로 안전 제1!